안녕하세요. 해원당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제가 화장실에 이물건 두면 대박난다. 예로부터 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, 저희가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을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즉슨 화장실에는 귀신이 있다. 화장실에 있는 귀신은 지독한 귀신이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만약에 나쁜 게 물건이 들어왔을 때, 중고물품도 나쁜 게 들어왔을 때, 3일 동안은 화장실에 두면 그 운도 개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화장실에는 여러 가지 기운을 쳐낼 수 있는, 부정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있는데, 화장실에 사는 귀신의 이름은 손각시입니다. 손각시. 처녀 귀신인데, 그 처녀 귀신은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, 나이는 한 16, 17세 정도 되는 처녀 귀신이에요. 이 손각시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걸 좋아하고, 또 성격도 못 돼서 괴롭히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손각시를 잘 대우해주면 화장실에서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거를 손각시가 막아주기도 해요. 그래서 손각시가 좋아하는 첫 번째는, 손각시는 향기를 좋아합니다. 디퓨저라고 하죠. 향기가 나는, 꽂아두는 향수. 그런 걸 놔뒀을 때 손각시는 좋아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손각시는 조명에 좀 예민합니다. 은은한 조명을 좋아하는데, 숨기가 좋기 때문이죠. 문 뒤나 거울 뒤나 이런 데 숨는 걸 좋아합니다, 손각시는. 또 손각시는 반짝거리는 걸또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컵이라든지 뭐 칫솔 두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석이 달려있는 반짝거리는 곳을 두면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. 보석이 있는 이런 뭐 욕실 용품 같은 거를 가져다 두면 손각시가 좋아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손각시를 잘 대우하고 알아주면 이 손각시가 화장실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성으로부터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물건들을 놔두면 향도 향이지만 손각시에게 잘 대우를 해주고 하면 좋은 기운도 받아갈 수 있다니, 화장실에서 이런 물품들 잘 놔둬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